여기가 지금 아무 방송 장비가 없잖아. 네, 없어요. 방송국 가서 버튼 보면 다 도망가요. 이거 뭐, 이거 못해. 근데 이건 없잖아요. 키보드 마우스니까. 근데 저거가 이제 방송에 나가는 게 저걸로 보고 학생이 돼서 보는 거야. 내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된 거죠.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서, 야, 그, 저기, 줌으로 누가 질문을 해. 그러면, 야, 너 얘기해봐. 그럼 이게 딱 커진다는 거야. 그럼 줌에다가 이제 발표자 모드 해놓으면 얼굴이 팡팡팡 커지잖아요. 응? 그럼 모든 사람이 저걸 보는 거지. 질문을 같이 듣고. 그러니까 만나지 않아도 다 방송화면에서 이렇게 되는, 비대면. 그런데 이게, 선생님이 이제 저기서 질문, 저기에 끝났어. 그럼 또 선생님 쫙 커지게 해. 자동으로. 인공지능이. 아, 인공지능이? 응. 그 PD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. 지금 선생님 키워야 된다, 학생 키워야 된다, 이거를 알아서. 저렇게 해놓고 나오니까 또 가끔 이제 너무 오래 말을 하면 쫙 한번 뽑아가지고 너무 말이 많습니다. 선생님 조금 뒤로 가세요. 그래서 멋있게 하면 보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기 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. 왜냐면 선생님 아이 컨택이 돼야 되니까. 그럼 또 쫙 당겨오는 거예요. 응? 다시 이제 자, 그럼 우리 한번 이 다림의 제품이 뭐가 있는 거 봅시다. 이렇게 가면은 아, 아이스트 300이라는 게 있고 400이라는 게 있고 5000, 7000이 있는데 300은 1인용 강의 장치, 교실 같은 데 넣는 거고, 5,000, 7,000은 대담도 하고, 막 방송처럼 되는 거다. 이게 다 조달에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된다.